이제 박근혜 탄핵 이유가 중요해요. 우리가 앞으로 뭘 할 것인가? 제가 몇 가지 생각했는데 우선 선거 연령 18세, 만 18세로 내려야 됩니다. 만 18세 내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합의제 민주주의, 현재 국회에 지금 제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양당 구조를 깨고 지역을 깨고 우리 국민들이 투표한 만큼 국회의원들이 또 이제 나타나고 국회의원 수가 500명이 되어서 행정부 권력 400조 원 청와대 재경부를 잘 감시하도록 앞으로 정치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법안을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정치인들, 야당 정치인들도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야당 정치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시민단체 모두가 힘을 모아서 정치인들, 우리 시민들 앞에 무릎을 꿇게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정치의 개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방 이후의 체험, 4.19의 체험, 87년 요랑쟁 이후에 노력했지만 완결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 정치인들을 회개시키면서 아름다운 민주국가, 통일국가를 이룩할 수 있도록 정말 개혁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힘을 함께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저도 요새 개그인들한테 배운 게 있어요. 아까 정치인들이 죽소서 개 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동물협회에서 개들이 항의하는 거예요. 야, 개가 어째서 죽을 좀 먹어야지. 이번에 개가 노력해서 이게 이룩된 거예요. 최순실의 개. 개를 무시하면 안 돼요. 죽소서 개를 줘서 세상을 바꾸자. 감사합니다.